간편한 한 끼로 때로는 든든한 영양 간식으로 12년의 세월 동안 오로지 건강함과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사장님이 있습니다. 우연히 나눠 먹는 즐거움이 인생의 한 부분이 된 사연.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름에서부터 건강함이 느껴지는 가게. 먼지 한 톨도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하지 않을 위생복을 입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분의 정체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서 맛있는 찰떡을 오븐에 구워서 제조하고 있는 박진숙입니다. 오븐에 들어갈 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터를 바르는 이유. 바로 진숙 사장님의 떡은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떡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떡에 들어갈 각종 견과류를 꺼내서 사용할 만큼 덜어놓습니다. 견과류는 고소한 맛과 씹는 맛을 살려주고 영양분이 가득해서 떡에 들어가야 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견과류를 오븐에 넣는 진숙 사장님. 13년 동안 떡을 만들어 오면서 터득한 건강한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게 만드는 가장 처음 시작부터 견과류를 호두, 해바라기씨, 호박씨가 들어가는데 이걸 다 오븐에 볶아서 사용해요. 왜냐하면 생견과류를 드셨을 때 뭐 속에서 신물이 올라온다, 털음이 올라온다, 이게 소화가 좀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2년을 해오면서 고객들이 불편하다 하셨던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견과류를 생으로 넣지 않고 굽게 되면 그만큼 시간도 정성도 더 들어가지만 꼭 지키고 있는 레시피 중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은 견과류 들어가는 거 모두 볶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고 이게 어떨 때는 좀 지치는 작업이지만 제가 좀 힘들더라도 항상 맛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고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전하고 싶은 진숙 사장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바탕 견과류를 구워놓고 나면 가게로 찾아오는 아주 중요한 손님이자 주인공을 맞이해야 하는데요. 바로 떡 반죽에 사용되는 찹쌀입니다. 그 외에도 떡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이 한가득 도착했는데요. 저희는 방부제가 없고요. 첨가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첨가제라든지 그런 걸 전혀 넣지 않기 때문에 재료는 쓸 만큼만 받은 후 떨어질 때마다 주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료가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고 주문하는 것도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견과류를 하나하나 볶아서 사용하는 정성. 찹쌀에도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진숙 사장님의 떡에는 포항에서 나는 포항의 농산물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기계 찹쌀 사용하고 있는데 포항에서 나는 찹쌀이에요. 이게 해풍을 맞은 찹쌀이라서 풍미가 좋아요. 눈처럼 고운 가루로 변신한 찹쌀 가루. 이대로 써도 될 듯한데요. 하지만 절대 도정 작업을 한 번만 거친 찹쌀 가루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자가 다른 게 여기 뭉쳐있죠. 여기 두 번이나 세 번 갈았던 애들이에요. 떡을 분쇄할 때부터 세 가지 도정 작업으로 분쇄를 했어요. 그 과정으로 인해서 떡의 노화를 늦춰줘요. 그래서 저희는 실온에서 3일이 지나도 떡이 항상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저희 떡의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준비하는 재료는 바로 우유. 떡에 우유가 들어간다니 조금 생소한데요. 점점 더 진숙 사장님의 떡이 어떤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는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떡인데 빵 맛을 내기 위해서 우유로만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떡인데 빵 맛을 낸다는 진숙 사장님의 레시피. 찹쌀가루부터 견과류, 그리고 밤과 콩까지는 분명히 익숙한 떡의 재료였는데요. 찹쌀이 들어간 반죽통에 거침없이 붙는 우유. 박여사의 영양찰떡.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손맛도 중요하지만 양념 맛이 중요하다고. 저희 떡 드시는 분들 건강하시라고 13년째 사실은 기도를 하고요. 살이 130kg까지 쪘었거든요. 이게 물어센터를 하면서 나쁜 식습관이고 패스트푸드만 많이 먹다 보니까